자, 코딩 연습 시간입니다. 열심히 공부했었죠? 지난 에피소드 상당히 제 목소리가 막 잠이 오는 듯한 그런 목소리였는데 인내심을 가지고 다 들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. 그래서 코딩 연습을 할 이거예요. 자, 코딩 연습하기 전에 지난 에피소드에 여기 있었잖아요. 피리오딕 167 이게 안 먹혔죠. 끝에까지 안 나왔잖아요. 그죠?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이걸 이렇게 좀 너무 단순한가요? 그죠? 그리고 세퍼레이트에 들어가 있는 것은 스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. 어레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. 얘는 스트림들이에요.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우리 원칙이 맞아요. 사실은 이렇게 해야지 아 이게 스트림이구나,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스트림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. 깔끔하게 나오고 있죠. 자, 그리고 연습 문제는 우리 RxJS 버전 6 코딩, 그죠? 여기 수업이 있잖아요. 그다음에 중등 2년차에 여기 이 시리즈 이 과정에서 제일 마지막에 연습 문제 나왔던 게 요거였습니다. 기억나시나요? 요거였죠. 요걸 엑스트림으로 코딩해 보라는 게 연습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엑스트림, RxJS가 아니라 엑스트림으로 한번 코딩해 보십시오.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거 코어 오퍼레이터들하고 엑스트라하고 써서 코딩하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다 마신 다음에는 다음 단계 콜베어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